학생들한테는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자기 소개하고 좀 생리학 소감에 대해서 좀 물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중국 WA팀에 있는 서포터 그 벤이라고 합니다. 오늘 그 승리한 소감은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. 알기보다는 W 와서 좀 주목받는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? 이제 IJS 있었을 때는 제가 좀 중국어도 좀 못했고 이제 팀원들과 이제 좀 연습한 것도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과가 안 좋았는데 W 오게 돼갖고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지난 시즌에는 그 미스틱 선수하고 온라인이 네. 중국 이렇게 최고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는데 뭐 좀 그거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이제 호흡도 조금씩 이제 맞춰 오게 돼가지고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. 그때 그 비자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라이벌이 못 나갔잖아요. 되게 아쉽지 않았어요? 그때 저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우승했으니까 저도 많이 기뻐요. 그 고모 코치님 어떤 말을 자주 해요? 그냥 저희 스크림 이제 끝나고 피드백 할 때 그냥 뭐 이런저런 뭐 한타 조합 뭐 이제 운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사소한 것도 이제 많이 알려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미스틱하고 호프라는 미스틱이 형이죠? 네. 그 선수는 어떤 선수인 것 같아요?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잘생겨서 좀 약간 연예인 느낌이었는데 근데 막 같이 지내보니까 되게 성격도 좋고 착하고 근데 이제 실력, 롤 실력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고 이제 너무 잘해서 이제 많이 믿고 좋아진 것 같아요. 요번 우승하는 롤드컵 치킨이잖아요. 네. 처음 생각한 것 같은데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. 욕심이요? 좀 진출. 아.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은 롤드컵 치킨인데 이제 그런 자리에 제가 처음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클 것 같고 그래도 엄청난 경험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좋게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이 뭐였죠? 가고 그리고 좀 제가 뭐 못한 부분들이랑 그런 것도 다 더 노력할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